캠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상당히 어려웠죠. 오늘 시장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푸틴의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진격 명령을 내리면서 평화 유지견을 명목으로 진격 명령을 내면서 시장이 완전히 요동을 쳤습니다. 아침에 상당히 많이 오르다가요. 상당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곤두박질 쳐서 40몇 포인트까지 빠졌다가 47포인트인가요? 빠졌다가 다시 37포인트 정도로 마무리됐는데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끝나면서 그래도 좀 매수를 가담했습니다. 2시 반부터는 그래도 매수 가담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뭐 코스피는 계속 팔았고 코스닥은 좀 사주면서 전체적인 이제 종합 그 보면 일별 현황을 보면 오늘이 그래도 개인이 이제 코스닥 코스피 공이 샀고요. 코스닥은 나중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금융투자가 아니 여기 코스닥이 이제 보험 투신 연기금이 사주면서 금융투자는 오히려 팔았죠. 파주면서 코스닥은 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장 해소되기가 어려워서 일단 뭐 내일 일단 푸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가장 어려운 지역 문제입니다. 자, 돈바스 지역이 지금 어딘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돈바스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어떤 단판을 지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지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예, 그 다음에 도네츠크하고 그 다음에 루안스크, 예, 루안스크. 예, 이게 이제 전체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돈바스 지역 두 군데가 흑해 연안을 끼고 있고요. 크림반도가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의 반군 세력 친러 지역이라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친서방 쪽에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친서방 정책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쪽에 이제 이 반군 세력들은 러시아 쪽에 친노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일단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는 최소한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진격을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독립국가로다가 인정을 한다. 그럼 진짜 독립국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죠. 크림반도 침략하듯이 돈바스 지역을 갖다가 일단 러시아는 자기 땅으로 만들고 흑해를 마음대로 드나들 여유가 더 넓어지는 땅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것 때문에 더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푸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결과가 아마 이것을 용인하고 갈지 아니면 진짜 전면전으로는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발발했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37포인트 빠지고 끝났죠. 다시 반등을 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자 어쨌든 마무리가 돼야 시장은 올라갈 것으로 봐서 2월은 좀 부진하고 3월 달에 어떤 액션이 저게 마무리되면 3월 달에 기준금리 확정시키고 미국에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는 시장이 다시 어쨌든 마무리돼야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 조선 해운이 그죠? 조선이라고 여기 쓰면 안 되겠죠. 현대 미포조선 떨어지질 않죠.
예, 현대미포에서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요. 상당히 강하고요. 현대중공업은 당연히 뭐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상승으로 갔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현대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이 일단 수주를 많이 하면서 이번에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1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올라가고 나서 이후에 뭐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지금 전망이 좋은데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은 아직 실적이 많이 부진하죠. 그래서 올해도 아마 실적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죠? 올해 연말이나 가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못 가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망이 이제, 그죠? 대우조선 해양도 아직 뭐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납품하는 이제 조선 기자재는 어떠냐. 그것이 제가 이제 SBS 방송 가서 저 추천했던 종목이 엔진이죠. 엔진이 이제 HSD 엔진입니다. 실적은 아마 2분기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빠지질 않죠. 작년 제가 이때 가서 11월 달에 이때 가서 재작년 이때 가서 처음 얘기한 건데 지금 수익은 나 있습니다. 지금 그죠? 나 있으니까. 근데 문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이 HSNG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HSNG는 이제 그 뭐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고요. 그다음에 LNG 가스의 엔진으로다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중국의 양쯔강조선에 납품하는데요.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은 주로 HSNG보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힘센 엔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납품하지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힘센 엔진이라는 것이 현대중공업은 이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한번 볼까요? 기업 분석에 가면 힘센 엔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 중형 엔진 자체 브랜드 힘센은 중형 엔진 자체 브랜드 힘센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힘센 엔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를 HS 엔진에서 가져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형 엔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체 브랜드 이 대형 엔진은 글로벌 업체 맨 ES 양분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대형 엔진을 가져오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힘센 엔진을 쓰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대형 선박 엔진을 갖다 아마 납품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선박 엔진 사업하고 그다음에 세계 엔진 시장에 지금 한국 3개 엔진 업체가 전 세계 엔진의 평균 50%는 양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수출호재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힘센 엔진을 쓰고 있고 아직은 지금 실적은 아직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2분기, 4, 4분기는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실적이 지금 적자 전환이 돼 있죠.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인데 아마 2분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주 받은 거에 대한 기대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정도는 돼야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조금씩 그래서 수익을 깔고 있으면 편안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이제 조선주가 수주가 올해도 생각보다 수주가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 호재가 지금 이제 나온 것이 일본의 그 해운 업체 OSK 뭐죠? 지금 미쓰이 OSK 저기가 그 파나마 선적의 펠리시티 에이스호 이것을 이제
미쓰비시 OSK 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포르쉐하고 벤츠리 수천 대, 4천 대 이상의 그 대규모 그 운송을 하다가 포르투갈 연안에서 이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지금 뭐 보상 들어가고 뭐 1조 이상 들어가고 거기다가 고객 지연 보상금까지 아마 심각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해운업에 어떤 더 호재를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HMM이 이번에 홀실적을 냈지만 이뭐 클락슨 리서치 회사에서 계속해서 운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그 7조 3천억이라는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HMM이 다시 반등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저 반등으로 가고 있고 추세 전환해서 가고 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바닥에서부터 추세 전환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컨테이너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뭐 작년 그래서 작년에 뭐 피크아웃이 됐다 어쨌다 이렇게 말도 많았었고요. 작년 9월부터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감소하고 뭐 병목 현상이 아직 뭐 풀리고 있지 않아서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병목 현상이 조금씩 풀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영업 마진이 상당히 높아서 이제 컨테이너선의 그 결제 수출이 6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올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물동량이 또 늘어나고 선박 이제 추가 주문이 아마 지난번에 그 지금 이제 아마 HMM에서는 지금 운임할 수 있는 콘센이 부족하니까 아마 2025년인가요? 예, 발주가 12척이 그렇게 주문했는데 이것을 앞당겨달라고 아마 조선소에다 많이 그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돈벌수 있는 때, 물, 그냥 물 들어올 때 물조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나름대로의 그 조선, 그죠? 건조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것을 발주가 되고, 그 다음에 건설, 30개월이 걸린다고 그러니까요. 배를 하나 건조하는 30개월 걸린대요. 그것을 앞당기려고 그러면 이미 슬롯이 꽉차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또 지금 개인 그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은 어려움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리 12척을 빨리 발주를 받아서 그죠? 발주를 해서 발주는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빨리 건조가 끝나서 인도를 받아야만 이제 HMM 돈 버는 것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아직은 그죠? 시간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선 수주가 2022년은 줄겠다는 전망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실적이 오히려 실적도 좋아지고 생각보다 수주가 나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철강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요. 중국과 호주의 철강 그 뭐죠? 철강 뭐죠? 철강을 수출하던 것을 규제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대외 수출의 그 프리미엄 10%씩 주던 것들도 이제 없어졌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철강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석탄을 철강 생산하기 위한 석탄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석탄을 수입을 40%까지 감소시키면서 철강 생산이 어려서 철강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은 주춤했지만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 그 철강에 대한 노이즈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아마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4, 4분기는 일단 그 고용임금에 대한 1000억 정도의 그 충당금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서 적자가 됐는데요. 아마 그래서 얘들이 빠지지도 않고 강력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철강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건데요. 자, 철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을 보면 지금 그
제철용 원료탄 이것이 이제 호주에서 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요?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동호주 항구에 그 다음에 이제 철광석이 이제 북중국에서 철광석을 고철 생산도 그렇지만 이게 올라갔다가 피크를 겼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1년을 보면 상당히 많이 그죠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작년에 굉장히 고전을 맺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12월이죠. 11월, 2월이니까 그래도 올라왔기 때문에 철강도 있던 그 철강 노이즈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선주가 가면 해운주하고 철강주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황 사이클이 그래서 지금 해운도 역시 HMM 나갔지만 펜오션도 상당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가고 있죠.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죠. 그죠? 추세 전환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런 걸 들고 갔을 때 수익이 벌써 커지는 거죠. 이만큼. 그죠? 이런 걸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아직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선 해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호실적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은 호실적의 좋은 기업은 상승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잘 들고 가면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정말 이거 팁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볼 호실적과 또 운임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FN 가이드에서 HMM의 그 올해 컨센서스 증권 전망치의 평균을 봤더니 올해는 8조 그죠? 8조 6,224억의 HMM이 실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증권사가 예측하는 그 그죠? 컨센서스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래서 수출이 아마 그 영업이익이 평균 16.87% 정도의 그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FN 가이드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8조 지금 올해 7조 3천억 정도, 3,770억인가요? 3천억 정도죠. 그런데 내년에는 8조 6,224억을 예상을 하니까 호실적이 계속 전망되니까 지금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이게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 가느냐. 여기서부터 피크아웃이라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항구에 대한 그 적체 현상, 미국 항구에 대한 적체 현상이 심화돼서 피크아웃이 아니냐, 호실적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계속 전망하면서 못 가고 이것을 기화로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공매도 그 잔고가 일단 그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셀트리온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HMM입니다. 그 정도로 공매도에 아주 이것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어렵게 만든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일별이 최근에 오늘도 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월 21일이죠. 오늘은 어제는 이제 감소를 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공매도 잔고를 늘리진 않고 그저께 2월 18일 금요일까지가 최고에서 4,772만 그죠? 2만 주 이 정도로 늘었다가 어제 예, 99만이 줄어들었죠. 하여튼 뭐 이게 2,275만 주가 늘었었으니까 그래서 공매도 순위가 결국 종목별 공매도 순위에서 얘가 HMM이 거의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죠? 잔고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못 갔었는데요. 실적이 워낙 탁월하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을 이겨서 나가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잘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잘 이겨내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힘차게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굉장한 팁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가시면 돈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제가 팁을 드렸고요. 조선의 운이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갖고 있다면 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예, 부족한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죠? 공부를 안 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강의 들을 때마다, 그죠?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정석 투자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죠? 기업의 동업은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과 여러분이 동업한다면 틀림없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